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으로 5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까? 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신문기사를 찬찬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00명을 뽑아서 돈을 50만 원씩 준다, 그냥. 이게 옳은 정책인가? 또 옳은 일인가? 그러면 만 명은 왜안 되고 10만 명은 왜안 될까? 3천 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중앙일보에는 다른 지역 출신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50만 원 주거나 60만 원 주는 정책이 과거의 무상급식처럼 아마 다른 지자체가 또 경쟁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은 청년수당이란 것이 또 보통 명사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지자체들이 재정이 별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까지 취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처음에 무상급식이란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도 그 정도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도 황당한 정책들을 용감하게 도입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는 있기 때문이죠. 50만 원을 일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올바른 일은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고 이렇게 뭐 고민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옳으냐, 아니면 틀리냐 이야기죠. 제 식견이나 제 경험을 미뤄보면은 3,000명 정도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50만 원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대충 때울 수도 있고 남들 그냥 눈치껏 하는 수도 있고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야 하는 일 같으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옳은 일이 뭐냐 이야기죠. 올바른 일이 뭐냐 이야기죠. 이른바 justice가 뭐냐 이야기죠. 정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 같으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누가 평가를 하든 평가를 하지 않든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지 않는 것은 그게 올바르기 때문에 빼앗거나 훔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가치관이 전도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웃 일본에 비해서 사기나 무고 사건이 현저하게 많은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냥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억박 지르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버릇이란 면에서 보면 상당히 와해된 면이 많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 사회 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을 좀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은 그 회사든 가정이든 개인에게든 아니면 나라든 간에 옳은 일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금지시키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 가장이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면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도록 시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타인을 속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옳은 일을 좀 하는 그리고 그것에 박수를 보내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분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경찰서를 가든지 간에 경찰관들이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사건을 대할 때도 참 곁에서 보더라도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을 충원해야 그런 사건, 사고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아마 앞으로도 계속 평장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검찰을 이렇게 충원해야 지금처럼 증가하는 그런 사기 사건이나 무고 사건이나 위증 사건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정도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개인적으로나 나라 차원에서 좀더 반듯한 나라가 될수 있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주체들을 돕는 일 같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문에서 50만을 주어야 될 거냐 안 돼야 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좀 답답합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지 않냐 이야기. 그게 당신 돈이지 않지 않냐 이야기죠.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옳지 않은 일에 하라고 당신을 뽑은 게 아니지 않냐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할수 없냐. 사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 역사가 정치인들이 반듯하게 행동했던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판을 엎지르고 판을 깨고 그래서 민초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이 카바하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이 됐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있는 걸 보면서 저 양반들이 고등 수학을 풀 필요 없다 해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만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고 양식이나 양심에 따라서 대답을 할수 있으면은 정책을 펴는데 아무 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옳은 일을 하자.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자. 옳지 않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 이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